보시면 이렇게 이제 도어락을 연결하시면 되고요. 그 빨간색은 12V고 검은색은 0V예요. 그래서 보통 저게 12V 그 도어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직접 제가 이제 도어락은 주는 건 아니고요. 그 어차피 문에 맞춰가지고고 이제 기구 설계하셔가지고 다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배선만 빼드렸어요. 그래서 빨간색은 12V, 그 검은색은 그라운드에 맞춰가지고 연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어락이 열리는 형태죠. 그리고 제가 이제 정해진 시간은 11초라고 했는데 그 11초가 끝나면 네, 이렇게 그 도어락도 끝나고 그 재시작하는 시간도 나오게 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